반갑습니다. 비생TV의 귀요미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운명 사주팔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그해의 신수를 보러 가거나 사주팔자를 보러 갑니다. 혹시나 올해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올해는 내가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벌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서요. 정말 정해진 삶인 운명이 있을까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내 팔자가 있을까요? 나는 왜 이 모양 이꼴로밖에 살 수 없는지 나도 모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지 운명이 어디 있고 팔자가 어디 있어라고요. 이제 이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대부분 TV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저도 즐겨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씩 병원에 신생아실을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막 갓 태어난 신생아기들이 조그만한 입으로 하품을 하거나 천진난만하게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기들인데도 너무 귀여워서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 순간 얼굴의 미소와 함께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부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무슨 이유가 있길래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날까 하고 늘 궁금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지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궁금증이 빛의 생명나무에서 공부를 하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혀 모르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이지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하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4차원 현실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늘의 계획이 있기에 땅에서 펼쳐짐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펼쳐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영혼은 영혼이 탄생될 때부터 영혼마다 고유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의 옷을 입고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인간으로 각자 하늘이 정한 인생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구라는 행성에서 영혼의 진화를 위해 영혼의 여행을 하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말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들은 이 땅에 그냥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본연과 하늘의 치밀한 계획과 기획하에 프로그램을 짜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세밀한 부분까지 조율하고 조정을 통해 태어나게 됩니다. 즉, 한 영혼이 물질 여행을 시작할 때 그 영혼의 무게, 그 영혼의 나이, 그 영혼의 진화 수준에 따라 각자 다 다르게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님을 결정하고 가족, 친구, 동료를 선택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운명, 사주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 남자로 태어날 건지 여자로 태어날 건지 결정이 되며 어떤 부모님을 만날 건지도 정해지며 얼굴의 예무나 성격도 정해지고 몸의 건강상태 등도 다 프로그램되어
엄마의 자궁에서 세포분열을 통해 한 생명이 탄생됩니다.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뜻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연극의 대본인 각본이 다 짜여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자라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돈은 얼마나 가질 것인지, 부자로 살 건지 거지 신세로 살 것인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건지, 몇 살에 암이 발생할 건지,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장년기별로 다 각본이 짜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누가 내 인생에 각본을 짰을까요? 이 모양이 꼴로 살고 있는 내 인생 프로그램을 누가 계획했는지 궁금하시죠?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바로 내가 그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고 그렇게 태어나 살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님, 내가 계획했으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은 하늘에 본령을 두고 있는 아바타입니다. 즉, 본령은 또 다른 나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령과 하늘은 천상정보와 함께 내 영혼에 최적화된 인생 프로그램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짜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본령과 하늘이 짜놓은 프로그램이 나의 운명이 되고 사주팔자로 불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은 영혼의 나이에 따라, 영혼의 신분에 따라, 영혼의 카르마에 따라, 영혼의 진화 과정에 따라 인생이란 삶의 무게가 다르게 주어집니다. 젊은 영혼보다 오래된 영혼일수록, 우주의 카르마가 많은 영혼일수록 자신의 카르마를 풀기 위해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며, 이 모양 이꼴로 인생이란 이름에 삶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혼이 입는 옷이며 생명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생명은 영혼의 물질 여행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있기에 당신이 땅에서 생명체로 태어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영혼의 고유한 진화 과정이 있기에 당신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받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영혼이 남긴 카르마가 있으며 당신의 삶을 통해 카르마를 해소하면서 그 비용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마다 귀족이나 왕족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영혼마다 부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영혼마다 농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영혼마다 어쩔 수 없이 매춘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영혼마다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영혼마다 영혼의 프로그램상 어쩔 수 없이 노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의 모습은 당신 영혼이 선택한 최선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당신의 팔자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되는 일 하나 없이 살고 있는 삶이 당신 영혼이 선택한 최선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모양 이꼴로밖에 살 수 없는 이번 생의 운명은 이렇게밖에 프로그램 할 수 없는 하늘의 이유가 있으며 당신 영혼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최선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팔자가 나의 운명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만한 이유가 하늘에 있음을 알아채고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주제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 나의 삶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등등. 본인의 삶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으시거나
본인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